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요. 오늘은 제가 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할아버지의 달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또미와 똥기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릴 때 무서운 식물에게 다리를 다시 치셨대요.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꿀이 갔었지 하며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무슨 벌레한테 물렸을까요? 무슨 식물에게 다쳤을까요? 오늘 다른 곳으로 가서 꿀이 떠오자. 이게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꿀을 말이야. 어디로 갈 건데? 저기. 안 돼. 저기는 아무도 가지 말라고 했어. 무서운 것이 살고 있대. 거짓말이야. 아무도 안 가니까. 맛있는 꿀이 많이 떠올 수 있을 거야. 우선 이 페이지부터. 친구들도 호기심이 생겼고, 맛있는 꿀을 따서 칭찬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곳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곳으로 갔단다. 그곳은 이상하게 생긴 꽃과 풀이 있었고, 햇빛이 들지 않아 어둡고 땅도 축축했단다.
우리는 꼬리 찾으러 이리저리 날아다녔지. 그런데 앞쪽에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 있지? 우리는 거기에 맛있는 꿀을 가진 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떤 꽃이 있었는데요? 어떤 꽃이 있었는데요? 커다란 동물의 이처럼 생긴 꽃이었어. 잎 주위에는 가시 같은 털이 많이 나 있었고, 나는 친구들과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그곳으로 따라갔단다. 그곳은 아주 무서운 곳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근데 뭔가가 공룡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왜요? 그꽃 아니니? 꽃이 아니라 풀이지. 이름은 파리지옥이라고 한단다. 저도 파리지옥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말 그대로 지옥이지. 그 풀에 잡히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고만 있간. 할아버지는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그 무서운 풀 속으로 들어갔지. 그런데 갑자기 그 풀이 잎이 닫혀진 것이었어. 나는 깜짝 놀라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나올 수가 없었어. 끈끈한 액이 내 다리를 꽉 붙잡고 있었거든. 친구들은 작은 나뭇가지를 주워 풀잎 사이에 끼우고 나를 꺼내려고 했지. 하지만 잘안 되었단다.
걱정 마. 우리가 꺼내줄 테니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친구들은 나를 힘껏 잡아당겼고 나는 계속 날갯짓을 했단다. 마침내 조금씩 다리가 풀려 그 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 그러자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큰 입이 닫혔단다. 여기 올라갔다 봐요. 죽는 줄 알았어. 하긴 죽죠. 한번 들어가 볼까? 아주 운이 좋았던 거네요. 할아버지 무서워요. 그러니 정말 무서운 순간이었지. 그때 내 다리를 다친 거란다. 너희들도 그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말라. 페아리 지역은 우리 같은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는 무서운 식물이란다. 그 맛있는 냄새에 눅이 되면 안 돼. 할아버지의 이 달들은 또미와 또기는 밖으로 놀러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향긋하고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또미와 또기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파리죠. 아버지 사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할아버지의 다리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